강철님 티셔츠에 사자 그려져 있는 거 아세요? 어, 사자. 봤어요. 몰랐는데 약간 다시 올라오실 때 사자 있는 거 보고 아, 왜 상철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 광수입니다. 그러네. 아, 불길한 일가. 야, 이거 저 복선 있을 수 있어. 이거 복선이면 아, 안 되는데. 조짐이 안 좋다. 어우, 과일 많이 부네. 자, 광수입니다. 그러네. 아, 불길한 일가. 야, 이거 저 복선 있을 수 있어. 이거 복선이면 아, 안 되는데. 조짐이 안 좋다. 자, 광수 씨. 좋다. 아, 오자, 오자. 어, 귀여워. 귀여우셔. 다 오셨습니다, 많이. 아, 오셨다. 어, 또 떨어져. 두 번 떨어졌으니까 괜찮아요.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아, 네. 음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웃으시니까 달라 조금. 어, 웃상이네 진짜. 야경이 길죠. 네. 그래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엄청 좋아요. 긍정적이야, 긍정적. 말투가 약간 인상도. 어, 직접이다. 일은 그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작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인데. 뭐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아, 스타트업 하시는구나. 어, 어떤 제품 이제 아이디어 제품 만들어 가지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 하고 운영하고 있고. 아, 스타트업 대표시래요. 어, 대표님이죠. 어, 그럼 대학 졸업하고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국내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서 5년 반 정도 스마트폰 개발 연구요. 아, 전자입니다. 전자. 네. 기업 안에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기업 안에서 크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뭐 그 회사 내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지금 내가 얻는 뭐 연봉이나 이런 것만큼 충분히 내가 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를 좀 찾고 있던 거예요? 외적인 거는 별로 없고 나이도 사실은 뭐 위에나 아래나 연상연하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분이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저는 아이가 없는데 네.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아, 그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아, 아니면 상관없다? 체력 이런 것도 안 따지고요? 저는 그래도 사람을 볼 때 좀 선입견 편견 없이 보려고 해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아니, 상철님이 마지막에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원래 6명. 7명이었잖아요. 네. 저번에. 저번 기수. 지금 하고 있는 기수가 스페셜로. 그렇죠. 그냥. 네. 그것만 특이하게. 벤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 이제 한 명이 더 옵니다. 네, 마지막. 상철! 상철! 아, 지난 도신 기수의 상철 씨가 참 또, 예, 참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쵸. 야, 과연 우리 어, 16번지 상철 씨는 어떤 분일지. 우와! 오, 헤어컬이요? 시애틀 출신이면 엄청 개방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 해외파들은 좀, 예. 어, 미국, 아메리카 마인. 오셨어요? 아, 예. 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떨어져. 힘드셔서 지금. 처음에는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영수입니다. 야, 이분도 찐하네. 앉아서 좀 쉬세요. 나 그 찐한 사람도 좋아해요. 찐한. 어, 사자. 그런 거 좋아.
상철님 티셔츠에 사자 그려져 있는 거 아세요? 어, 사자. 봤어요. 몰랐는데 네. 약간 다시 올라오실 때 사자 있는 거 보고 아, 왜 상철인지 알 것 같았어요. 상남자. 아, 와, 사자. 사자의 모습. 사자 좋아하세요? 예, 네, 동물 좋아하니까. 어, 그러신 것 같았어요. 이 옷이 되게 멋있어요. 아, 예, 요거 제가 이거 좋아하는 옷인데 예, 제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예. 아~ 예. 되게 아끼는 옷입니다. 예. 아, 이 아끼는 옷이에요? 예. 예, 사자. 아, 되게 어, 귀여우신데? 또, 저런 또 옷을 좋아하는 그, 아, 좋아하시네. 판다. 어, 아니, 원래 제가 어, 좋아하니까요. 부바오. 집에 호랑이, 이번에 호랑이도 들고 왔어요. 예. 또 다른 동물로 또 다른 건 또 있어요? 예, 개 있는데. 개. 개는 뭐 어머 어머. 아. 진짜 동물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 파는 데가 있어. 아. 야, 동물 애호가. 얼마 만에 왔어요, 한국에? 한국은 9년 만에 왔습니다. 9년 만에요? 네. 언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가족들은? 미국은 제가 중학교 때, 14살 때 갔습니다. 네. 처음에는 형님하고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네. 유학을 갔다가 어, 좀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민했습니다. 어? 어렸을 때야? 아, 운동선수? 어머! 아, 지금보다 아, 대표팀까지 했어요. 그때 형님 저기 짝에 보잉 어? 다녔던 예, 형님이요? 친형님? 예, 시애틀 사오라고 전에 예. 예. 아, 짝에 나오셨던 분이 친형님이세요, 이분에? 잘 살아야겠어요, 형님. 예, 지금 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내 동생 16기 상철, 형은 10년 전에 짝이 나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너는 나는 솔로 나가게 됐네. 인연을 꼭 만나서 재수 씨 꼭 집에 데리고 온나. 힘내라. 아자, 아자, 아자.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결혼은 제가 5-6년 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헤어진 지가 3년이라 가지고요. 아이는요? 없습니다. 예. 오, 없으시구나. 이 아내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화교거든요. 예. 예. 중국계 말레이시안인데 그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좀 연락이 돼 가지고요. 결혼하고는 제가 데려왔어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예, 그거 한다고 아. 제가 막 이민 비자하고 막 엄청 그 고생 공들여가지고 했는데. 예. 그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었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거기 저기 고향에를 놀러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요. 그때 막 터졌을 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저도 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막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막 왜냐면 전화상으로 막 이게 좀 격화되면서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 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냥 헤어져야겠다 예, 이렇게 예. 코로나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 많아요. 진짜요? 예, 많아요. 예,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어, 코로나 때문에 헤어진 거야? 그럼 어떤 여자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좀 저기 좀 내 제 스타일도 좀 받아줄 수가 있고 크게 고집이 센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의는 예의 바르게 하되 좀 예, 그렇게. 예. 그럼 여자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아. 예 가기만 오기만 하면 되고 저 그 전에 아내도 그냥 하우스와이프였고요. 예. 교민 사회가 조금 그 참 묘한 게 미국 사회의 그런 뭐 개방적인 것들 그런 걸 다 아는데 동시에 한국 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이민 온 그 시절에 그 반영을 하니까. 그런 묘하게 그렇게 섞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설거지 집안일은 저희 형수님은 그걸 다 혼자 하거든요. 혼자 아, 집안일도 혼자 하시고 형수님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예. 키친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좀 네? 이상한 것 같잖아요. 솔직히 키친은 그냥 와이프가 하는 뭐 하는 그런 근데 가네? 근데 여기 있네. 예. 우와, 다네. 여기서 이제 고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네. 그럼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셨나 보다. 저분은 결혼하잖아. 부엌에서 잠자고 부엌에서 다 있을 거야. 그럴라. 거기 침낭 필뿐이네. 제가 한번 바뀌어 보려고요? 정복?
정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